연골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휴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네. 와, 이 연골이 아프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연골이 왜 또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연골이요? 아니 관절과 관절 사이를 그렇죠?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연골을 다 달아본 남자하고 내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골을 지킬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이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슬와근을 공략해야 됩니다. 슬와근이요? 네. 이게 뭐야? 아, 슬와근이요? 이게 슬와근을 우리말로 바꾸면 응. 오금근이라고 합니다. 아, 오금! 여기.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릎관절 뒤쪽에 보면은 무릎관절 외측에서부터 네. 내측으로 이렇게 안쪽 아래로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 근육을 바로 슬와근이라고 하는데 그 무릎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이 굳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관절의 압력을 높이면서 연골의 압박력을 막 증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이 또 생기고 그로 인한 통증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슬와근을 어떻게 훈련을 하지? 네. 이 뒤쪽에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슬와근을 단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가르쳐주세요. 네. 한 분이 엎드려줘야 돼요. 내가 엎드릴까요? 아, 네네네네. 네. 오케이, 네. 들어옵니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혹시 바지 살짝 걷어도 될까요? 걷으세요, 마음대로. 네. 이거 다 걷을 순 없잖아요. 안 올라가네요. 네. 안 올라가네요. 네. 그냥 할게요. 네. 네, 그냥 하세요. 자, 오금지에 손을 딱 올려보세요. 오금지에 손을 올려보면은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부터 해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슬와근이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근육을 바깥쪽부터 천천히 먼저 부드럽게 눌러주십니다. 부드럽게. 아, 바깥쪽부터. 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위를 누르는 게 아니고 요 끝부위, 요 안쪽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줘요. 꾹 눌러줘야 돼요? 꾹 눌러야 돼요? 아니요,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쑥 네. 들어가서 꾹. 우리 용재 친구 어때? 시원해. 시원해.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슬와근이 평소에 앉아있거나 네. 오랫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은 얘가 딱딱하게 굳거든요. 아, 저 굳었죠, 지금? 네, 굳으면서 네. 이 무릎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요. 이 압박력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연골이 닳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